모두들 털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잠깐 제가 파일을 실수해가지고 없네요? 빠진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없네. 네. 네. 요 소식은 우영우 웹툰하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이고 완전히 똑같은 전개 때문에 초반 반응은 좀 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료회차까지 결제해서 봤는데 유료회차 반응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영상 원작의 웹툰화라는 말이 사바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재현 감독님의 영화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네. 이게 웹툰화가 지금 돼서 연재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거는 그 스핀오프로 네. 스핀오프로 다른 시간인데 프리퀄인지 시퀄인지 영화랑 별개로 웹툰이 나왔었어요. 처음부터. 그 이어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리디의 웹툰 스튜디오인 스르르 코믹스가 만들고 리디에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르르 코믹스. 네. 근데 저 진짜 웰메이드거든요. 그렇죠. 웹툰이. 이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면 먼저 차이를 봐야 돼. 핵심을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이버 웹툰은 트래픽을 모으는 게 중요한 플랫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리디는 유료 결제율이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웹툰의 유형을 선택하고 연재를 하는 건 이상하지 않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콘텐츠니까. 그렇죠. 네. 근데 리디는 왜 하필이면 사바하였을까? 네. 공포 스릴러 오컬트 이건 충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풀은 작죠. 그렇죠. 네. 좁고 깊은 시장입니다. 그쵸.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많진 않다 숫자. 네. 매니악한 장르인데 왜 하필 사바를 선택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장재현 작가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장재현 작가님이 새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계세요. 네. 파묘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검색을 막 하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캐스팅 하려고 하는 그 공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거기 그래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뭡니까? 파묘가 준비 중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드라마 시리즈 그리고 웹툰도 준비 중이다. 장재현 감독님의 세계관을 리디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이 가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이거는 이제 뭐 박일환 선생님이나 웹툰계 이론가 평론가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작가를 하다 보면 자문을 많이들 물어봅니다. 자문을 해달라고 와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모르는 거 떠들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웹툰 원작을 드라마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작가님? 뭐 웹툰 원작을 뭐 소설을 만화로 만들지 않습니까? 영화를 웹툰으로 하는 거 어떨까요? 뭐 드라마를 웹툰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의 기본적인 상식은 해상도가 더 낮은 쪽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만화가 영화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영화가 만화로 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이제 기존의 상식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깊게 할 시간은 없는데 최근에 2시간이나 한정된 곳에서 펼치는 이야기를 확장하려는 용도로는 해상도가 낮은 쪽 매체로 가더라. 다시 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더 넓게 하는데 만화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웹툰화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사바하도 극장에서 걸린 그 영화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앞 얘기 뒷 얘기 옆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쵸.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바하 영화를 보신 분들의 아쉬운 평가들을 쭉 찾아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 아 감독님이 초반부에 되게 좋았는데 후반부에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라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 웹툰에서 풀면 되죠. 얘기가 그렇죠. 너무 많으면 그렇습니다. 기획사에 네.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 분들 중에서 데뷔하기 전 단계의 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스토리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디즈니 플러스를 보면 네. 마블 영화의 확장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엄청 하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다음으로 만화가 훨씬 더 또 확장성은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기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을 거꾸로 만화화 시키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좋은 시도가 막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말 그대로 프로모션 PW라고 불러야 되나? 프로모션 웹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세계관을 확장하기 그런 시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